저희는 옆에 계신 소리꾼 김우정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퓨전 국악 크로스오버 앙상블 밴드 소선 블루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비상이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 같은 신예 그룹과 또 다른 창작 국악팀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축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모든 걱정거리, 고민거리 모두 다 날려보내자라는 뜻에서 새야새야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동요를 재해석하여 저희 조선블루스만의 색깔로 다시 풀어낸 곡입니다. 조선블루스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당신을 위로해드립니다. 조선블루스의 새야새야로 국악 한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자, 오늘 국악 한마당은요. 풍요의 땅, 그리고 호남 평야의 중심지, 또 지평선의 고장, 이게 김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제는 고대로부터
농사가 잘 발달되어 온 곳이죠. 그 증거로 뭐가 있죠? 예, 김제의 벽골제. 예전에 정말 입이 닳도록 외웠던 김제의 벽골제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이곳이 항상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객석에 계신 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 만난 분들보다 넉넉하고 푸근해 보이십니다. 예. 아, 오늘 국악 한마당 이렇게 무르익은 가을처럼 여러분처럼 넉넉한 미소와 함께 풍성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이 가득한 미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강대 방강원 서있습니다.
내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지 황제라 백조 점구를 받던 것이었다. 초산에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조,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디 부러진 다리가 봉퉁이 가져서 전동 전동 저그리 동 전동 그리고 들어오며 예 제비 황제 호령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흥보제비 여짜우되 예 소조가 아뢰리다 소족을 매 조선 땅어 박흥부어 집벌 주인 삼고 저희들 오족소를 까서 거의 날개 되었더니 뜻밖의 대명예가 언니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 턱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건 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시기 그대로를 갚으지라.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폐암날 떠났기로 폐암한을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보은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아, 그때요 흥보제비가 흥보씨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빨리 조선을 나오는 뒤 좋은 경치만 찾아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오정기로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허군을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가중에 둥실 높이 푸른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지척 통일을 장망하구나. 중궁을 올라가니 주자기도 험놀고 상여도 하여도 호자교를 바라보니 원초 동네 가는 배난 북발 두리동두리동두리동 동동동 두리동두리동 동동동 허야 각비래라 날아가는 저 기러기 갈순하나를 입에다 물고 일점이점에 뚝 떨어져 병사 나가니 분명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왕이거 불구반 백운천지 공묘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평 들어가니 장가 돌이게라 담미화를 독창부연의 벌렁 땅이고 이수를 나달라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가방 간고덕 고남병사
박자는 올라가니 질서응당이 빈터요. 연조지간을 지내요. 우주를 다 지내 함록강을 건너 영고타 통군정을 지내요. 안남산 박남산 석벽강룡천과 자우령을 넘어들어 부사한 파마 할마곡에 강동다리던 지세가 많이 살펴보니 전령은 대원내기 중령으로 흘렀고 금화금성이 분별하여 준당령 준이도라 토봉망을 삼겼다. 전라도는 은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은봉하면 두월품에 은봉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보소 보은표 박씨 입에다 가로물고 남대문 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달은 청패 애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령 고개를 넘어 두 쪽길을 쭉 벌리고 벌뚱 수루루 높이다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지지주지 제비말로 우는구나. 창작무용 제비 노정기 함께 하셨습니다. 아, 원래 판소리 흥보가의 눈대목인 제비 노정기를 춤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참신하고 독창적인 이 춤을 선사해준 국수호 디딤 무용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순서에서는 민요를 가장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소리꾼입니다. 김용우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에 재즈를 더한 김용우의 발임곡들 준비했습니다. 옛 뱃사공들이요, 시선이라는 운반선을 타고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었다고 하는데요. 시선 뱃노래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평 바다로 죄질러 간다 에야 어그여 에요 명복을 빌어서 임장군 전에다 명복을 빌었다
약주 술동이를 들쳐이고 다리빨 밑에서 엉덩이 춤춘다 해.
신봉사, 곽씨 부인을 산천에 깊이 파고 안장은 헌 후에 동네 사람들께 붙들리어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총막하고 방안원 횡 비었나
지나니 지 신봉사 실성 발광 빛이 이룬디 할사들사 춤도 추고 하하하 웃어도 보이며 집행막대 흩어질과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좋지 우리 부르고 다녀도 총력이 많이 없네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 긁어 보이며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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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들어가서 숭배향내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을 울째 하시고 그때여 귀도음이 아이 안고 들어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하시고. 그 이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귀덕임인가 하시고 이제 줘서 어디 보세요 종종 와서 젖 좀 주소 좋다 귀덕임이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찬탄을 째 강부에 쌓인 자식 다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다 신봉사 기가 막혀 다 우는 아이를 안고 안요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친지 죽은 줄을 알고 그러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 수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우렁우니 신봉사 화가 나서 안어왔다 나이기를 방바닥 그다 매일 아침에 죽거라 썩 죽어버려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은 초치란의 비애미를 잃어야 어이 좋다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들 도로 안고 앉아 아가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어린아이는 기진하여 날새기만 기다릴 적에 오 뭘가 두뇌 방소리 얼른 듣고 나서 할 적에 한 품의 아이들 안고 한 손에 집행이 흩어 짚고 더듬더듬 나갈 적에 우물가 당도 허여
인사는 나니오나 이에 첫 좀 맥여주오. 첫지란 매금이 잃고 키어여 죽게 되니 이에 첫 좀 맥여주오. 우물가에 오신 무긴 철석인들 아주며 도착인들 한예주냐 철설 많이 맡겨주며 여보시오 풍사님. 예, 이 집에도 와해가 있고 저 집에도 와해가 있으니 어려워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신변 내 자식 본 먹인들 참아 그의 군길에 가시 햇몸사조 왕하고 다 고맙소. 수북강 영어 없어서 천설 많이 맡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 적 등 밑에 죽으려 앉어 이르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이상 뺑뺑하구나. 기다 기다 허기냐 동네 보이드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은 부귀 다 나무를 한다더라. 너도 어서 어서 자라나 너 그 모친을 닮어 현철하고야 저녁여 애비 귀형을 보이여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살며 옥준들을 사랴 팽이 다섬에 뉘하나 열소형 한밤 때로군다. 내 딸이야 등 밑에 귀냄해가 자설설 기어라 퉁퉁 내 딸이야 퉁퉁퉁 내 딸 퉁퉁 내 딸 퉁퉁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취향미암 착한 얄깡 선바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밥만 나오다 두리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까먼 휴양기가 들렁덜렁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나 먹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둥둥 내 딸이야. 네, 왕기성 명창의 무대에 함께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소리를 맛깔나게 구성지게 하시는지요. 같은 대목이라도 이 왕기성 명창이 부르시면은 푹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왕기성 명창이 평소에 아주 굳건한 신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판소리에 맥을 잇는 것이 우리 국악의 살길이다라는 신조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왕기성 명창 국악의 앞날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악단 광칠의 신나는 작품들 만나보실 텐데 아마 여러분 이 무대 한번 보시면 뇌리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한 신곡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하리 전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아 회사에 안 가고 외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하리 걔가 좀 짖으면 어떠하리 이런 늘 어떠하리 저런 늘 어떠하리 관객 여러분들 소리 질러고 들어 이런 늘 어떠하리 저런 늘 어떠하리 더 크게 한 번 더 광칠의 신곡 Whatever 들으셨는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 고민 많은 세상 이렇게 이런들 저런들 하면서 뭔가 시원하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아,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악 한마당 오늘 끝으로 악단 광칠의 흥이 넘치는 대표곡 어차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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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저물에서 어차 허기줄 넘겨주셔 앞쪽도 좋고요 볼빠른 샌데 어차 허기야디 어차 뒤쪽도 좋아요 발에 쥐가 나도록 어차 힘을 주어서 헐씨고 잘한다 부부를 뵙시다 어차 허기야디 어차 어차 허기야디야 어차 어차 허기야디 어차 헐씨고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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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다
친구.